밑에 패러그래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Welcome 해서 One-way data binding input name이 들어있죠. Coded Korea is always with you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input name이 표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Jupiter를 한다거나 하면 Jupiter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우리가 Jupiter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ngfp입니다. 앞에다가 그대로 별표를 넣어주고 그리고 ngif 이렇게 해서 equal 이렇게 해서 이다 이렇게 expression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여러분 이미 extension을 설치했으면 a-ngi라고 자동으로 완성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되나요? input name equal Jupiter 라고 하면은 나타나라는 거죠. 그 외에는 이게 true일 경우, 그죠? true일 경우에 이 p 패러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슈퍼맨 해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뭐 배트맨 해도 안 나타나고, Jupiter라고 해야만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럼 퀴즈입니다. 굳이 주피터뿐만 아니라 슈퍼맨이든 누구든 누구든 간에 여기 입력이 되고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요 문장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해당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는 방식은 여기다 그냥 show or not 그죠? 이렇게 프로퍼티를 하나 주고 여기다 show or not이라고 하나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는 bullying입니다. bullying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뭘로 해야 될까요? false로 두고 있다가 그죠? false로 두고 있다가 on 클릭해서 그럴 때 this에 좀 show or not을 true로 만들 수 심플하죠? 그러면은 볼까요? HTML 파일에 오타 하나 있습니다. 지워줘야 됩니다. 바로 되었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해서 인터뷰 네임에서 버드맨. 버드맨 영화 보셨나요? 다음에 서브미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 이름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러면은 컴포넌트 TS 파일에서 요 녀석이 이미 만들어버리잖아요. 빈 공간을 만들어버리고 이걸 쇼로 해주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로 바꿔줘야 되는 거 맞겠습니다. 그죠? 근데 순서로 바꿔준다고 될까요? 보죠. 이번에는 역시 버드맨. 버드맨 했습니다. 서브미트 했습니다. 버드맨이 등장하자마자 나타나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렸죠. 이것도 역시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set timeout을 한번 써볼까요?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set timeout. 그죠? timeout 했어. 요렇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 2초 정도 줄까요? 예, 2초 주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안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은 2초 뒤에 사라지겠죠. 그죠? 한 가지 방식입니다. 볼까요? 여기다가 버더걸 서브밋 버더걸 2초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초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